네. 먼저 코리아에스 투자증권 지금 어제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0% 넘게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코리아에스 투자증권이랑 신영증권은 3월 결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3월 달에 두 증권사가 결산을 해서 이번 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신영증권은 사실 신영증권도 비대면 계좌 개설 안 되고 지점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신영증권은 사실 그렇게 모른다고 해도 알죠. 미래에셋이나 뭐 저기 삼성 거 써도 키움 거 써도 신영증권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은 진짜 생소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매매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주로 하는 증권사라 못 들어봤을 거예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창구에서 매수매도 들어오는 거 못 봤죠. 호가창에서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영증권은 그래도 저기 좀 가치주나 이런 거래량 없는 거 들어가 보면은 신영증권 창구에서 많이 들어와요. 거기 신영증권이 저기 있긴 있잖아요. 지점이 중요한 지역에 있긴 있어요. 근데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본 건데 이게 그 기업에 뭐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도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그 잘 나가는 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한국 성장금융과 함께 포스코 신성장 1호 펀드, 자펀드, 포스코, KAICI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제1호 요거를 같이 운용하는데 네. 여기서 포스코 신성장 1호 펀드가 성림청담산업이라는 회사에다가 100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성림청담산업이 뭔가를 봤더니 2002년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을 국산화했던 이력이 있고 2013년부터는 현대자동차 YF 소나타의 하이브리드에다가 연구자석을 전기차 넣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용 연구자석을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런 회사입니다. 네. 여기에 투자했고요. 그다음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사업 탐라 해상풍력 사업을 했던 탐라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16년에 군산항 저류지의 수상태양광 사업, 고흥 해창만의 수상태양광 사업, 새만금 1구역의 태양광 사업 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전기자동차용 연구자석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해상풍력, 태양광. 요런, 그쵸. 네. 요런 새로운 곳에 많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회사구나. 그러니까 IB에 특화된 회사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잘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정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증권사죠. 그래서 이 지금 요런 증권사들은 우리 키움증권하고 미래에셋 뭐 그 삼성증권 이런 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어떤 증권사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10개월 선을 돌파해놓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저렇게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저런 데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수상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나 뭐 주식을 투자할 수는 있지만 저런 사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가져올 수 있는 약간 펀드 같은 펀드, ETF 펀드 같은 그런 네. 스타일의 증권사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유니크해서 팔지 말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브로커리지 수익이나 뭐 이런 거에 연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증권사들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에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신용융자도 많이 썼죠. 매매 잦아가지고 브로커리지 수익 좋았죠. 장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상장한다고 해서 IPO 저희 주관에서 수수료 많이 받았죠. 근데 이번 연도에 들어가지고 시장 완전 죽어가지고 개인 투자들 다 떠나가지고 브로커리지 매매 수익 없죠. 신용융자 확 줄어서 신용융자 없어졌죠. 정부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였죠. IPO 지금 다 미루고 있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역기조 효과거든요. 근데 이런 증권사는 전혀 다른 그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과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갖고 어디 투자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전기자동차용 마치 ETF를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권주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또 신영과도 비교를 했는데 실적도 차이가 많이 있네요. 코리아에셋과 그렇죠? 뭐 신영증권은 또 저기 다르죠.
신용증권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뭐 근데 여기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수수료가 비싸도 비대면 계좌 가설이 안 돼도 신용증권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자산가분들이. 그래요. 코리아데스 투자증권에서 4월 코스피 또 전망 3,000까지 또 높게 제시를 했군요. 아 코리아에서 또 내놓긴 하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신용증권은 배당 수익률이 7%입니다. 배당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오늘 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지금 손절이나 뭐 목표 제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증권사는? 네. 10개월 선에 안 깨면은 이제 우리 그 10개월 선에 계속 저항을 받았던 4개월이 지나고 10개월 선에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개월과는 흐름이 다를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여기를 손절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12,000원으로 잡았는데 뭐 저기 10개월 선 이탈 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쌍바닥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런 스타일의 증권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봤는데 그냥 적인 줄 알았거든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사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네요.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정도로 해서 정거점까지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 소장님께서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증권사예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또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은 지금 또 어제 오늘 연일 좀 빠지고 있는데요. 뭐 큰 폭은 아니고. 자, 하나 손보사들 좀 전반적인 좀 최근 흐름도 좀 짚어주시면서 이 종목도 좀 같이 분석해 주시죠. 네, 손해보험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주식이. 손해보험사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좋네요. 그림이. DB 손해보험은 그림이 좋고요. 아, 롯데 손해보험은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손해보험사 말고 생명보험사들도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생명보험사도 예를 들어 동양생명, 네, 뭐 다 거기서 거기네요. 지금 보험주들이 지금 저기잖아요.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보험주가 좋다고 그럴까요? 하는 이유가 네. 코덱스 보험을 볼까? 코덱스 보험으로 보면 보험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또. 네, 코덱스 ETF 보험으로 보니까 왜냐면 보험 다 찾아보려면 오래 걸려서 그냥 이걸로 본 거거든요.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어차피 다 편입해 놨으니까. 근데 보험주들이 기본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장기적인 자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단기적으로 매달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물론 뭐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그렇지만 안보험이나 이런 거는 상당 시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자금을 운용해야 돼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장기자금 운용하는데 운용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코로나 팬데믹 수혜를 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손해보험사는 반등할 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다들 안 나가다 보니까 손해보험률이 지금 낮아져서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자동차 보험 지금 가집계인데 11개 손해보험사들 평균 손해율이 전년 2월 달에 대비해서 평균 5.3% 낮아진 79.3이 나왔답니다. 근데 손해를 보지 않는 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8에서 80이래요. 지금 딱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뭐 이제 그분이 바빠지겠죠. 한문철 그분이 사고 전문 변호사 그분이 네. 아마 바빠지실 때가 됐다. 지금 안 바쁘신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사례가 많겠지만 이제 더욱더 바빠질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의 손해보험률은 올라가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지금 2월 달 가집계는 전년 대비 낮아졌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손해보험사 또 실비를 팔잖아요. 실비도 마찬가지인데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또 실비 청구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보험주의 어떤 전반적인 좋은 분위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손해보험사가 이제 수익을 얻는 자동차 보험, 의료 실비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였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의 피해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기저 효과, 기저 효과가 반대로 된 거죠. 작년에 너무 좋아서 이 올해부터는 별로 안 좋아질 것을 생각해서 이제 반등할 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하셨고요. 뭐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잡을까요? 네, 4,600원으로 4,600원. 잡았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이제 유니드라는 종목 분석할 텐데요. 이 또 우러 간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다 연동이 되는 특히 이 종목 이 상장사는 염화칼륨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또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유니드는 정말 작년에 어떻게 이렇게 원래 사람도 별로 안 변하고 잘 안 변하고 주식도 잘 안 변하는데 진짜 이렇게 변하는 다이나믹한 거를 맛보는 순간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게 이 종목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니드 유니드가 상장되고 평생 이런 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증권사 레포트도 잘 안 나오고, 왜냐면 되게 폐쇄적이고, 거래량 없고, 항상 그냥 하던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작년에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유니드가 이런 성질이어서 너무 놀래버렸잖아요, 이게. 네.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얘가 클럽 가서 춤을 잘 추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쟤 맞나? 탈슨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번 연도에 기회가 왔다. 급락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유니드는 좀 새롭게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염화칼륨을 원료로 해가지고 가성칼륨, 탄산칼륨을 뽑아내는데 되게 여러 군데 써요. 가성칼륨, 탄산칼륨이 쓰이는 데가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부터 시작해서 조선부터 시작해서 다 쓰여요. 우리의 생활용품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 그 가성칼륨을 만드는데 염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염소가 무료로 나오니까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나와가지고 그게 또 PVC의 원료가 된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창호를 만드는데 또 그 건자재들이 지금 순환매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륨 2위, 3위가 벨라루스랑 러시아래요. 하필이면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생산 수출이 제한되는 바람에 염화칼륨의 약 90%가 또 비료의 원료. 그렇죠. 네. 그래서 비료가 또 비료 가격이 치솟아가지고 이 염화칼륨 가격이 같이 치솟고, 그래서 90%는 비료의 원료고 10%로 가성칼륨을 가공하는데. 결국 염화칼륨 가격이 비료 때문에 오르니까 가성칼륨으로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재네요, 호재. 네, 네. 그래서 호재고 뭐 이 탄산칼륨, 가성칼륨 이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MDF 목재 합판 그쪽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염소 나오는 걸로 PVC 그리고 MDF 합판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건자재 쪽이 또 있고. 그래서 건자재 쪽은 지금 좋고 뭐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네. 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절가는 10만 5천원,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한 종목들 분석해 드렸는데 한 두 종목은 계속 갖고 가시고요. 하나 손해보험만 당분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